안녕하세요. 과몬리가 한 달 살기 중인 킹하우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파란 하우스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시면 큰 거실이 있고요. 더 들어가시면 식탁이 있습니다. 좀 더 안으로 가면 이제 주방이 있고요. 큰 주방과 작은 주방 하나 더 있습니다. 세탁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프리 와이파이도 있고요. 이제 102로 구경해 볼게요. 102로 들어가시면 사이즈 침대 두 개 있습니다. 101호 전용 화장실이고요. 이제 102호 구경해 보겠습니다. 102호는 킹하우스에서 가장 큰 룸입니다. 퀸 사이즈 침대 두 개와 옷장이 매우 넓습니다. 105호를 둘러보겠습니다. 105호는 안에 있어서 매우 조용한 방이고요. 안으로 들어가시면 퀸 사이즈 침대 두 개 있습니다. 옷장과 다용도 식탁 있고요.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201호 둘러볼게요. 2개와 옷장 그리고 다용도 식탁이 있습니다. 바로 옆으로 가면 화장실이고요. 이번엔 202호 살펴볼게요. 202호도 마찬가지로 퀸 사이즈 침대 두 개와 옷장 그리고 다용도 식탁. 필요하시면 미니 냉장고도 제공해 드립니다. 실이고요. 204호 가보겠습니다. 204호는 2층에서 가장 넓은 방입니다. 침대 두 개와 넓은 옷장 그리고 다용도 식탁이 있습니다. 화장실 방 안에 있고요. 이번엔 203호입니다. 203호 또한 침대 두 개와 옷장 식탁이 있고요. 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.
방은 넓은 편이고요. 저는 컴퓨터 책상을 놓았습니다. 바로 205호 가보도록 할게요. 205호 또한 침대 두 개, 식탁, 옷장 있고요. 안쪽에 있어서 조용한 방입니다. 그럼 킹하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